미션 공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미친 여자분을 못 견디겠어. 미션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일단 최대한 많이 쉬어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I can't stand the lady upstairs. She keeps singing at night. That's not good manners. Go and talk to her tomorrow morning. 뭔가 참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이거 쉬운데. 스탠드. 너무 쉽죠? 스탠드. 네, 너무 쉽죠. 처음에는 스탠드라고. 어떻게든 엄마치게 한 거 같고. 스탠드. 어? 스탠드가 그런 뜻이에요? 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린 분명히 생각하면 암기하기가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아, 스탠드가 견디다, 참다라는 일반 동사로도 쓸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고요. 자, 요거 사실 서다, 그쵸? stand 이거랑 과거형 PP형 똑같이 가주시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요거 꼭 노트 해주세요. 뭐? 왜요? 과거가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아, 그게 아니라 서 있다라는 뜻 있죠. 그거랑 뜻이 달라도 모양은 그렇게. 아, 모양이. 네, 그런 그래요. 식으로 패턴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스탠딩. 스튜드. 기준이 너무 금방변했죠? 어? 설마? 아, 알려주세요. 오, 두 개. 이거 같은 거야. 아하. 자, 그거 생각하면 사는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맥락에 따라.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upstairs 이렇게 해버리면 그 위층에 사는 누구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상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딱 위층에 있는 게 한정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뭐를 아까 so upstairs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 이렇게 복수 끝내주게 봐. 됐네요. 네, 됐어요. 네. 자, 두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I like the guy upstairs. I like the guy upstairs. Who is the girl upstairs? Who is the girl upstairs? 네, 그냥 쌩쌩쌩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좀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헷갈리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 변화예요. 그래서 쌩쌩쌩으로 밤에라는 말투가 될 수가 있고요. So for example, 우리는 알겠지만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 명작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요. Okay, so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Paris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Paris. Okay, Paris는 밤에 일을 한다. Paris는 밤에 일을 한다. 오. Paris works. Oh yes. At night. There you go. Paris works at night. 얘는 밤에 일을 해. There you go.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인데 뭐 하지 말라는 명령어. 맞죠. Right? 무조건 don't로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정답. 이거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은 다 하신 겁니다. 시에다가 ing 모양을 넣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keep의 과거형이 뭐죠? kept. 완벽합니다. 오케이, keep 다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알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try 해볼게요. 아, 마유가 계속 하하하 웃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지금 keep ing 넣는데 두 번째 거는 kept잖아요. 오케이, 과거의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kept라고 활용을 했고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행형을 쓰는 실수를 해요. keeping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ing가 가는 거지. 쉬워 보이긴 하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그러니까 만약에 섞어서 쓴다. 원래 이게 맞아요. 그거는 좋은 manners가 아니에요. manners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manner라고 하는 거 단수로 쓰면 예의랑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방식,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Okay. In this manner.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원래 아시죠? 영어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S가 들어간 단어들이 S가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된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Alright, so manner는 어떤 방식,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의
말하는 그 매너는 S를 꼭 붙는지 한번 볼게요. Go and talk to her tomorrow morning. 정답? 완벽합니다. There you go.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tomorrow 스펠링 주의하셔야겠죠? M 하나, R 두 개. 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자체가 tomorrow morning 자체가 아예 섞여서 in the 이런 거 없이 덩어리 부사예요. 부사로.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내가 그녀에게 조용히 해요. 그리고 그냥 오면 tell을 쓸 수가 있죠. tell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머니 바꿔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해라 라고 쓸 수 있어요. 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I talk to my parents. I talk to my parents. Don't talk to me. Don't talk to me. Alri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우리가 누구랑 얘기한다라고 누구랑이니까 전치사 아차하면 with죠. 그렇죠?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네. 회화체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with랑 to를 섞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문법 관련해서는 to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hat's not good manners. Go and talk to her tomorrow morning. 네, 전체대화 다시 들어볼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I can't stand the lady upstairs. She keeps singing at night. That's not good manners. Go and talk to her tomorrow morning. What's wrong? I can't stand the lady upstairs. She keeps singing at night. Oh, that's not good manners. Go and talk to her tomorrow morning.